산에 산나물이 있다면 저의 텃밭에는 왕의 채소라 불리는 아스파라거스가 있습니다. 한 번만 심으면 산나물처럼 특별한 관리 없이 매년 봄마다 수확해 먹을 수 있어요. 텃밭을 하면서 가장 잘한 작물 중 하나이기도 한 왕의 채소라고 불리는 아스파라거스 재배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영양 만점, 분위기 만점, 식감 만점, 그래서 왕의 채소라고 하나 봅니다. 한 번만 심으면 평생 먹는 아스파라거스 재배 방법,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스파라거스가 자라는 과정이에요. 씨앗부터 심는 경우는 3년 차부터 수확이 가능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뿌리 번식으로 수확량이 늘어나고 줄기도 굵어집니다. 어떤 것을 어떤 방법으로 심을 것인지는 시청자분들의 선택이에요. 텃밭을 하시는 분들은 항상 급하죠. 아마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급한 마음이라는 것에 공감이 되실 겁니다. 비용 부담은 씨앗, 모종, 종근 순으로 많아지며 수확 기간은 비용이 많을수록 빠르며 씨앗이 가장 늦습니다. 이 내용에서 1년생 모종은 심는 기준으로 2년 차부터 수확이 가능하며 나이 먹은 종근은 심고 당해 년도에는 뿌리 활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심고 다음 해부터 수확이 가능합니다. 결론은 1년생 모종과 나이 먹은 종근의 수확 차이는 1년이며 수확량은 나이 먹은 종근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비용 부담이 비교적 적은 1년생 모종을 구입하여 심었습니다. 1년생 모종을 사다 심고 이곳에서 1년 동안 키운 후 다음 해가 되는 봄에 다른 장소로 옮겨 심었습니다. 밭중앙에 생각 없이 심었는데요. 한철만 수확을 하여 먹는 다년생이라서 봄을 제외한 계절에는 걸치적거린다고 하나요? 불편한 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한적한 장소로 옮겨 심었습니다. 중요합니다. 텃밭에 심는 아스파라거스는 두릅나무처럼 밭에 한적한 곳이거나 불모지에 심는 게 좋습니다. 심는 장소가 중요하다는 설명에 이해가 되시나요? 키가 약 2m까지 자라기 때문에 밭에 한적한 곳에 심거나 불모지에 심어야 관리가 쉽습니다. 밭 만들기 이해입니다. 아스파라거스의 특성은 자라면서 뿌리로 번식을 하여 줄기가 나오며 그 줄기를 수확하여 먹기 때문에 탄질률이 높은 퇴비와 거름을 넣어주어야 흙이 부드러워져서 잘 자라며 수확이 많이 됩니다. 수비는 비수확 시기에 가능하며 가을 또는 겨울에 하면 안전하여 더 좋고 수비의 횟수는 연 1회정만 하여도 됩니다. 뿌리로 번식하여 자라는 줄기를 수확하는 작물이라서 수비를 할 때는 땅을 파서 주면 뿌리 손상이 되기 때문에 땅 위에 하며 가급적 듬뿍 주는 게 좋고 온도가 높은 여름 수비는 미수분 사용은 금지입니다. 아스파라거스 심는 시기입니다. 지역별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씨앗 파종은 실내 기준으로 3월 정도에 포토에 파종합니다. 1년생 모종 기준으로는 4월 말에서 5월 중 심는 게 좋고요. 2, 4년생 종근은 3월 초에서 5월 중 심는 게 좋습니다. 수확 시기에는 수분 관리를 잘하면 더 실하고 큰 아스파라거스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수세가 어마어마하죠? 비수확 시기가 되는 한여름과 가을에는 수세를 최대한 키워 뿌리에 양분 축적을 시켜야 다음해 봄에
실한 아스파라거스 수확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해서 굵기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다음에 봄에는 이보다 더 실하고 많은 수확이 가능해집니다. 어느 정도 자라면 지주대를 이용 쓰러지지 않게 묶어주는 게 좋습니다. 밭의 외진 곳 또는 불모지에 심었을 경우는 묶어주면 좋겠지만 묶어주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늦가을 또는 겨울에는 잘라주어야 봄 수확 때 불편하지 않습니다. 낯이 들지 않아서 대충 잘라주었는데 깔끔하게 잘라주는 게 좋겠죠? 아스파라거스는 겨울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재배가 적합한 작물입니다. 봄 수확은 2, 3일에 한 번씩 해야 하며 저의 경우는 주말에만 가는 텃밭이라서 수확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품화로 시장에 내놓을 아스파라거스가 아니기 때문에 시기를 놓쳐도 먹을 수 있습니다. 양쪽 끝을 멀리 잡고 휘어주면 꺾이는 상단은 연해서 먹을 수 있고 하단은 버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